반갑습니다. 신베트동물병원 신현덕 원장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모돈의 몸매 관리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몸매 관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들 이번 시간에 좀 깊이 생각을 하시고 꼭 실천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몸매 관리가 번식 성적을 높이는데 가장 중요한 요소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몸매 관리는 단순히 그냥 보기 좋으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몸매 관리는 영양 관리이고요. 면역 관리가 되기도 하고요. 몸매 관리가 잔된 모든들은 오랫동안 써먹을 수 있기 때문에 농장에 높은 수익을 내주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번식돈 관리의 그 핵심 포인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바디 컨디션 스코어링이다 이런 말도 쓰고요. 뭐 어떤 사람은 체평점이다 이런 얘기도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제일 적절한 말이 몸매 관리이라는 표현인 것 같습니다. 저는 이게 몸매 관리라는 말을 쓰도록 하겠고요. 요거는 그 네덜란드의 그 종든 회사에서 그 권장하는 몸매 관리의 개념인데요. 박스 관리를 한다는 것이죠. 그죠? 예. 새끼 나라 갔을 때의 체중에서 나중에 이후할 때 체중을 봤을 때 한 15% 이내에서 체중이 빠지고 그 다음에 새끼 나라 갈 때 다시 15% 정도의 체중이 회복을 하고 요렇게 15% 이내로 관리하는 몸매 관리가 제일 이상적이다. 이랬을 때 성적이 제일 좋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분만 전, 새끼 낳으러 가기 전에 이렇게 권장하는 산차별로 권장 몸매입니다. 체중이 있고요. 등지방이 있네요. 그 다음에 나중에 이후할 때의 체중하고 등지방,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 한번 참고로 해 보시겠고요. 이 종돈에 따라서 등지방은 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요게 전적으로 이게 맞다고 얘기할 수는 없고요. 종돈장하고 꼭 상의를 해 보시길 바라고요. 사료회사의 그 전문가들하고도 한번 얘기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농장의 환경, 강원도 산골인지 추운 시기가 긴 지역인지 아니면 더운 지역인지 농장의 위치에 따라서도 요건 좀 다르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계절에 따라서도 좀 다를 수 있겠네요. 요 미국에서 또 나온 그 자료 한번 이렇게 보시면은요. 이 몸매 관리를 하기 위해서 저 캘리퍼라고 하는 그 측정 기계를 쓰는데요. 이제 사우 캘리퍼다라고 해서 이제 그 캘리퍼 스코어 CS라는 말을 씁니다. 그래서 이제 옵티멀하다고 저 교배 시점에 체적을 13mm 정도로 이렇게 설정을 했고요. 나중에 새끼 날아가서 한 15-16mm 이 정도로 이제 그 몸매를 관리하는 이런 사례를 보게 되네요. 제가 이제 농장에 가서 한번 이렇게 재보면은요. 분말하러 갔을 때 우리나라 겨울철에는 한 16에서 18mm 정도, 평균 한 17mm 정도 관리하는 것이 적절했고요. 이후할 때는 거기서 한 2, 3mm가 빠진 14, 15mm 정도에서 이후시키는 것이 제일 이상적으로 나타났습니다. 모든 캘리퍼를 잘 사용하게 되면은 쓸데없는 사료를 많이 먹일 필요가 없게 되고요. 그러니까 사료비도 줄일 수 있고, 그 다음에 분만하러 올라갈 때 과비도 막을 수 있고요. 과비 때문에 오는 난산, 압사, 무유증 이런 사고도 막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몸매 관리는 여러 가지 면에서 생산 원가도 낮추고 생산성도 높이는 차원에서 반드시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눈으로, 손으로 하는 이 몸매 관리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꼭 필요하다고 보겠고요. 등지방 측정기는 현실적으로 너무 쉽지가 않습니다. 그냥 쉽게 활용하는 면에서는 캘리퍼가 꼭 필요하다고 보겠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이 몸매 관리를 잘했을 때 이산차 신드롬도 막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분만하고 나서 저유증, 무유증도 막을 수 있고 난산도 막을 수 있으면서 이 농장 번식 성적을 올리는데 중요한 도구가 이 몸매 관리라고 하겠습니다. 몸매 관리의 시작은 사실은 뭐 후보던 때도 당연히 해야 되겠지만 분만사에서 잘 이루어져야 됩니다. 분만사에서 사료를 저렇게 권장하는 프로그램대로 수유모던, 포유던 사료를 얼마나 잘 먹이느냐에 따라서 이후할 때에 그 몸매가 무너지지 않기 때문에
아주 그 몸매 관리에서 중요 포인트가 분만사에서 얼마나 사료를 잘 먹이냐 하는 것이죠. 분만사에 새끼 낳고 나서 모든 사료를 먹지 않고 몸매가 무너지게 되면 임신사에 가서 사료를 많이 먹게 되고 임신사에서 사료를 많이 먹게 되면 다시 분만사에 돌아왔을 때 사료를 먹지 않는 이런 악순환이 지속되기 때문에 분만사에 갔을 때 얼마나 몸매가 관리가 잘 돼서 새끼 낳고 나서 사료를 잘 먹느냐가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임신돈 급이 프로그램도 한번 이렇게 참고를 해보시고요. 그래서 가능하면 이유시킬 때 몸매가 무너지지 않도록 포유돈 사료를 잘 주고요. 이유하고서 교배 시점까지는 4kg 이상 사료를 그 강정 사양을 하는 거 필요하시고요. 교배시키고 나서는 모던의 바디 컨디션에 따라서 사료량을 임신 초기에 증량 감량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임신 말기에 가서는 유럽 쪽에서는 그 다시 말기에 증량하는 프로그램을 권장하고 있고요. 그 대표적으로 PIC 같은 회사에서는 말기에도 바디 컨디션에 따라서 사료량을 조절할 수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여러분들은 그 종돈에 따라서 사료 회사의 그 권장 프로그램에 따라서 한번 적용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제일 양돈 번식 성적이 좋다는 덴마크의 임신돈 급이 프로그램도 한번 참고로 하시면은요. 임신 초기에는 바디 컨디션에 따라서 이렇게 사료를 조절할 수 있고요. 임신 중기에 까닭없이 과비가 되지 않도록 사료 조절할 필요가 있고요. 임신 말기에는 바디 컨디션에 따라서 사료를 또 조절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모든의 몸매 관리에서 아주 중요한 포인트라고 할수 있겠고요. 다음 시간에 얘기가 될 자돈들의 생식 체중 관리에도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임신기에 사료를 많이 먹게 되면 포유기에 사료를 덜 먹게 되고요. 포유기에 사료를 덜 먹게 되면 바디 컨디션이 무너지게 되면서 또 다시 임신기 동안에 사료를 많이 먹여야 되는 이런 악순환에 빠지게 되거든요.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이 사료 관리가 중요한데 포유기 때 사료를 얼마나 많이 먹도록 해주는가가 전체 그 모던들의 몸매 관리를 하는데 중요한 포인트가 된다고 하겠습니다. 분만사의 사료 섭취량을 극대화시키면은요, 그 다음 산차의 분만율도 올라간다 이런 자료가 있고요. 분만사에서 사료 섭취량이 좋으면 총 산자수, 실산자수까지도 올라가기 때문에 분만사에서 새끼 낳은 모든들한테 사료 관리를 잘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요즘에 그 농장에 좀그 분만사에서 그 자동급이기에 투자를 하신 분들은 이런 표들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새끼 낳고 나서 이후할 때까지 그 정상적인 곡선을 그려주는 이런 모던의 비율이 얼마나 많으냐에 따라서 농장 성적이 좋을 수밖에 없고요. 몸매 관리가 된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새끼 낳고 나서 저렇게 중간에 출렁거리는 곡선이 많은 농장일수록 번식 성적은 문제가 많다고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번식장의 2대적, 몸매 관리의 2대적이겠죠? 두 가지를 다시 한번 요약을 하면은요. 과비입니다. 이 과비는 백해무익합니다. 모던의 과비는 어느 쪽에도 도움이 되질 못합니다. 새끼 낳고 나서 식욕 부진, 그 다음에 초유분비 부족, 젖을 잘 내지 못하고요. 그러니까 새끼를 정상적인 이유자들을 만들어낼 수 없고요. 또 이유시키는 모던들이 정상적으로 발정도 오지 않는 저런 상황에 빠지게 됩니다. 변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새끼 낳기 전에 변비, 새끼 낳고 나서의 변비는 초유분비 부족, 상유분비 부족, 이후 모던의 발정 장애로 이어지기 때문에 번식 장애 2대적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몸매 관리가 안 돼서 분만하러 갔을 때에 등지방이 너무 높으면 분만하는데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분만 소요 시간이 길어지고요. 분만 소요 시간이 길어지면 초유분비, 그 다음에 정상적인 상유분비가 되지 않기 때문에 번식 성적을 낼수 없다는 것이죠. 변비 지수도 관리해야 됩니다. 새끼 낳기 전에 변비가 일어나지 않도록. 여기서 보면은 지수 3이 정상적인 똥의 상태입니다. 그래서 새끼 낳기 전에 어떤 경우에도 2 이상의 변비 지수가 되도록 사료 조절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료가 모자랄 경우에 되게 변비가 오게 되고요. 기생충이 많을 때, 물이 부족할 때도 변비가 오기 때문에 이 임신 말기에 모든 이 변비가 되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변비가 된 모도는 분만 소요 시간이 길어지고요. 초유 상여 분비량이 늘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예. 이번 시간에는 그 모도의 그 몸매 관리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렸는데요. 그죠? 생각보다 몸매 관리가 번식 성적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것을 여러분들 아마 알게 되셨을 거고요. 몸매 관리가 그동안에 잘 되시지 않은 농장이었다고 치면 몸매 관리 한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시간 이걸로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는 생식체중을 높이는 이 다산성 모든의 최대의 문제점인 생식체중이 낮은 거죠. 생식체중을 높이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